우와! 누군가 뭔가 하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에이 하신 것 같아. 페이스 오프. 페이스 오프. 아 그래. 그러니까 뭐. 원 주임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태연 휴닝카입니다. 엘르자 인터뷰 바로 가시죠. 고고 고. 아 이거 아 같은 후드치. 어 뭐야? 같은 옷들이 돼 맞네. 맞네. 증정받은 옷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같은 옷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많아요. 아니면은 빨았다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냥 집어서 입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게 실제로 같은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. 두 벌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저 세 번째 네, 후드만 하나고 저게 태연이 거예요. 네, 나머지는 저거는... 아마 네. 다 하나씩 더 있는 옷일 거예요. 네. 아, 할당이 정해져 있는데 빨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섞여요. 그래서 막 있는 것 같아요. 완전한 공유는 아니지만 네. 한 4분의 1 정도 공유 네. 됨과 플러스로 같은 옷이 많다. 미국인가? 아 미국인가? 저 화분 그릇. 치와와. 네. 아 약간 억울하긴 한데 전 미간이 저렇게까지 넓진 않은데 눈에 자기 주장이 좀 있는 네, 애들이 맞아요. 아무래도 작은 얼굴에 눈, 코, 입 빡 이렇게 있는 게 딱 애써 수습을 해주는데. 네 근데 저 인정합니다. 네. 느낌 있네요. 아 닮은 동물 휴닝이는 엄청 큰 대형견 사모예드나 말라뮤트 이런 거. 오 말라뮤트 아직 저 화분 그릇이 생각나네. 모아분들이 식물 먹고 있냐고. 약간 찌개 같은 건데. 네 찌개 같은 거예요. 제 스티로폼인데 재질은 네. 멀리서 보니까 플라스틱 같네. 아. 짤이 없어서 모아들이 아이고. 직접 만들어준 짤로 같이 목욕탕 갔는데 아저씨가 아, 맞아요 맞아요 아저씨가 가수냐고 네. 아 K-pop 아티스트냐고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. 네. 아 yeah right 하면서 얘기하시고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? 그러니까 팀 이름 얘기 안 했어요. 진짜 소소한데 되게 행복했던 거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공원 걸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. 포장마차 느낌의 가게 이렇게 딱 열려 있는데 카레 우동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고려해볼게요. 네.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. 찍게 되면 너무 공유하고 싶은데 거의 안 찍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공부했지? 모아들 상상도 너무 사진이 너무 귀엽다. 제가 미국에서부터 계속 긁혀갖고 치과로 가야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휴닝이가 자기도 이 사랑니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해서 같이 났는데 어떻게 됐죠? 심각한 사랑니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거 뭐라고 하지? 매복 매복 사랑니인데 보자마자 휴닝씨는 좀 큰일 나셨는데 하면서 수면 마취하는 게 좋으시겠는데 그만큼 되게 깊숙이 박혀있어가지고 저도 3개 뽑았고 하나 남았는데 하나도 마저 누워있거든요. 누워있는 거 뽑았는데 거기 너무 잘 뽑아주셔서 근데 아 다행이네. 괜찮아요 아마. 얼마나 걸려요 뽑는데? 진짜 얼마 안 걸려요? 한 다 네. 기다리는데 15분? 아무튼 저도 얼른 뽑겠습니다. 금방입니다. 네 뽑아야 돼요. 뽑을 때 저도 뽑아야겠어요. 네. 와 언제지? 패티한 얼굴인데 그냥 휴닝이가 존댓말 하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. 맞아요. 서로 반말합니다. 내가 왜 저때 존댓말을 했어? 저때 카메라 어색해갖고 약간 서로한테 존댓말을 맞네. 하는 경우가 있었어. 맞네 맞네. 연습생 때 처음 찍는 브이로그였어요. 사실 태훈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존댓말 썼습니다. 아 진짜 말을 너무 안 들어갔고요. 저 때는 좀 친해지지 않았어? 네, 저 때는 좀 친해진 후였는데 저 때도 안 친할 때는 아니었다. 네. 데뷔하고 더 친해졌죠 사실. 그쵸. 같은 사람 만나보네. 누군가 뭔가 하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. 이렇게 한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들고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. 이건 신기하네요. 처음 봐요. 저도 처음 봐요. 와 오랜만이다. 오! 오! 뭐야? 오! 뭐야? 아 이거 오! 안 돼, 이거. 오! 아 저때 좀 웃겼어. 연진이 형 어떻게든 놀래키려고 했는데 하필 이 두 명이어가지고 안 놀라는 재능이 있어갖고 아 또 동갑이기도 하고 자주 네.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네. 그런 거 아닐까요? 저희가 가장 오래 룸메로 지낸 멤버이기 때문에 그쵸. 저도 뭐 태연이가 하는 리액션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봐왔던 게 있으니까 그쵸. 아 근데 거리 예쁘다. 카리 처음 갔을 때 진짜
복싱은 원래부터 하고 싶었기도 하고 태연이도 이제 복싱을 해왔고 같이 체육관도 조금씩 다닌 적도 있고 아쉽게도 아직 스파링은 안 해봤어요. 네, 아마 스파링하면 다시 저한테 존댓말 쓸 거예요. 배운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까불지는 못하지만 이 체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그쵸 그쵸. 네. 한 휴닝이가 한 3년만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. 네. 이거 자세 좋은데요? 이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세 정석인데? 페이스 오프. 페이스 오프. 아 그래. 잠깐만. 야 태연아, 너 몸 많이 커졌다. 와. 열심히 했네 태연이. 아 그냥 이때 제가 오랜만에 다시 콘서트 하는 거예요. 도쿄돔에서 체력도 끌어올리고 라이브 감도 다시 익히고 혼자 하면 좀 민망하니까 휴닝이 데려와서 같이 뛰면서 했습니다. 체력도 늘릴 수 있고 보컬 트레이닝도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보컬이 아니었어요. 저는 가사가 문제였어요. 가사를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. 교환일기, 교환일기 히토스토. 이 두 친구가 좀 문제예요. 가사가 너무 헷갈려요. 다른 방법이요? 다른 방법. 이거 휴닝이가 연습생 때 했던 방법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넌 노래를 딱 집중해서 불러야 된다. 갑자기 이제 노래 트시는 거예요. 그래서 노래 집중하고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MR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. 다시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하고 또 줄어지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볼펜도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고 지금 보니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월드컵이에요? 오 재밌겠다. 저 이거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. 왼쪽은 저 아이돌 인간극장 때였죠. 네. 휴닝이 친구 셀 수 없다고 감명도 없다고 나도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킬링이네.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왼쪽이 좀 휴닝이 친구 셀 수 없지. 셀 수 없지. 감동했어. 저 휴닝이는 강아지인가요? 그럼 제가 강아지인데요? 번경 역할 어울리네. 번경 딸 말 안 듣는 이제. 그치 그치. 아빠 엄마 맞고 태연이가 맏형인가 보네.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. 하지만 왼쪽은 재밌었어요. 제가 실제로 재밌었습니다. 네, 왼쪽. 왼쪽으로 하겠습니다. 원래 베개 싸움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베개 들으니까 이제 멤버들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나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받아가지고 나 두 명한테 막 어떻게 저럴까 우리. 저희 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운동신경이 꽝입니다. 그나마 태연이가 괜찮아요. 네. 와 어떻게 이렇게 모아보니까 진짜 답이 없구나. 그러니까 아 근데 재기는 어려워. 재기차기 어려워 라고 이 분명을 해본다. 저는 왼쪽인 것 같아요. 저도 왼쪽인 왼쪽. 것 같아요. 아니 너무 잘 표현했는데 쉽지 않은데 이거. 그러니까 사실 왼쪽은 전 개인적으로 연준이 형이랑 범경이 좀 너무 잘했죠. 했어요. 아니 저런 거 아니었어요 원래. 그 찍자마자 네. 흔척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? 하면서 오 너무 좋은데요?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했어. 네. 범경도 질 수 없지 하면서 같이 한 거예요. 네, 오른쪽은 투두 눈 엄청 많이 올 때 인턴이랑 그거 뽑아갖고 이거 재밌었어. 저는 오른쪽에 주고 저도 싶네요. 오른쪽에 주고 싶어요. 아 고민이 되는데 오른쪽은 의도를 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장면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오른쪽에 주고 싶네요. 저러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. 저도 오른쪽에 아 왼쪽으로 할게요 저는. 아 저도 왼쪽이었던 것 같아요. 모든 이 공기의 흐름까지 완벽했어요. 아 진짜로 결승전 아 쉽지 않다. 근데 저는 왼쪽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오른쪽은 다시 시키면 다시 저렇게 나와요. 맞긴 해요.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생각하는 웃긴 짤 월드컵 우승은 카운트했습니다. 셀 수 없어. 아직도 셀 수 없나요? 조금 셀 수 있다? 아 이제 셀 수 있었어요? 정도? 그래도 좀 늘어났습니다. 다행히도. 다행입니다. 역시 이런 짤들은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. 휴닝이랑 동기가 되는 것도 진짜 너무 놀라웠고 동기가 제일 웃겼어. 그런 게 있었구나. 팬분들이 보내주신 그러니까. 그런 질문들 영상이 있었습니다. 네. 재밌는 걸 많이 찾아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짤터뷰를 진행해봤는데 저희 엘르 9월호 화보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의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아 그래요? 아 그렇게 재밌는 사람 아닌데. 그래서 더 재밌는 거야.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 되게 진중한 사람이야. 그냥 나오는 건데. 이 대답마저 티스럽습니다.